우리 한씨 여공주 자손은 너무 구설을 많이 타. 본인은 삼재라 그런 게 아니고 삼재 아니라도 그래. 평생이 삼재야 지금까지. 그지? 대답은 크게 해주세요. 네. 평생이 삼재야 본인은. 그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있는 자리에서 이동을 해야 되고 있는 우리 자리에서. 한씨 여공자손 같은 경우는 올해 이동운은 들어왔어. 근데 삼재라 하더라도 네. 우리 한씨 여공자손 같은 경우에는 삼재가 복삼재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죠. 힘들었어도 지금부터는 괜찮을 거야. 지금부터요? 이제 좀 풀려나갈 거야. 찬바람 불기 시작했잖아. 네. 지금 음력 7월 달이지만 그래도 지금 다음 달 들어서부터는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좀 기운 내서 살아. 원체 뭐 다른 사람들 얘기 듣지도 않잖아. 안 듣죠? 안 듣는데, 그래도 그게 생각이 나요. 그 순간에. 그 순간만 그런 거야. 그 순간만.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정도의 아픔을 겪었다 하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땅 파고 들어갔어. 근데 본인이니까 그냥 한길에 듣고 한길에 흘려버리고 그때 그 상황만 아이씨 그래놓고 돌아서서 성격이 참 좋은 거야. 그런 소리 많이 듣긴 해요. 성격이 참 좋아. 그러고 우리 한씨 자손 같은 경우에는 올말 정도 내년 초전 그러니까 설 구정 전 구정 전에요. 구정 전에 우리 한씨 여공자손 괜찮은 남자 들어올 거야. 그 남자하고 혼인의 합이 들어오니 결혼도 생각을 한번 해봐봐. 결혼이요? 결혼은 생각이 아직 없긴 하거든요. 괜찮은 남자를 지금까지 못 만났으니까 결혼에 생각이 없는 거지. 아. 본인이 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고 나이가 있으니까 네. 결혼을 하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살았지만 그 사람 만나서는 결혼이라는 게 생각이 들 거야. 아, 같이 살아봤으면, 같이 살았으면, 이런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그러한 남자가 들어올 거야. 근데 남자가 직업 자체가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아. 몸을 쓰는 일을 하시는 분 같아. 몸을 쓰는 일을. 그러니까 몸을 쓰는 일이라 해서 뭐, 좀, 그, 막일 같은 거 있지. 네, 뭐, 막노동? 어? 막노동이 아니고, 기능직은 기능직인데, 몸을 쓰는 일. 그러니까 뭐, 철공 쪽 일하는 사람 같아. 용접이나 아니면 철 다루는 그런 쪽에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 나이대는요? 나이대는 본인보다 조금 나이는 있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봐야 서너 살 차이? 서너 살 차이? 그 정도로 보여. 근데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사람 괜찮다. 한번 만나보셔. 아셨지? 생기면요. 들어오면 얼른 연락줘. 아, 네, 알았지? 연락드릴게요. 맞아요, 이거. 그래. 그 우리 집에 왔다가 아, 진짜요? 결혼 안 한다고 그랬다가 몇달 있다가 메시지 온 사람도 있어. 저 날짜 잡았어요, 가셨어요? 라고. 갔어. 그래서 언제지? 저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집에 화요일 날 왔다가 목요일 날 놀러 간다고 우리 집에 들렀다 가시는 거죠. 가까워 여기 대박이다. 살아 아, 평택에. 그렇구나. 가까우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아, 나 지금 만난 사람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해요. 맞아요. 그랬다가 몇달 후에 날짜 잡았어요. 그러서는 그런 분도 계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럴 거야. 아셨지? 그러면 좋겠네요. 그러면 좋겠네,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거짓말 안 해. 아셨지? 그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자리보다는 훨씬 남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지금 있는 곳에서는 많이 시끄러웠다고 해. 네, 엄청. 많이 시끄러웠고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엄청, 네. 그렇다 해. 그래서 지금 옮기는 쪽은
저는 사람들도 괜찮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융화가 잘 돼. 그러니까 좀 마음이 더 편할 거야. 옮기는 쪽이. 아직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두고 본 데서 첫 번째만 지금 좀 갈팡질팡하고 아직 면접 볼 곳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 봐. 다 봐요? 다 봐. 한 군데서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만 보지 말고 보고 싶은데 다 봐. 다 보고 잘 판단해. 판단할 때 한번 전화 줘. 네. 내가 판단해 줄게. 네. 알았지? 네. 우리 한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올 같은 경우는 판단이 좀 흐려, 사실. 네. 판단이 흐리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한이질 수 있는 한 해거든, 올해가. 그러니까 그 판단을 본인 혼자 내리지 말고 네. 주변에 엄마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있을 거 아니야. 네, 병원 네. 쌤들한테는 물어봤거든요. 그만두면서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 사람한테 좀 도움을 받아. 아셨지? 혼자만의 결정은 내리지는 마. 아셨죠? 네. 그러면 돼요. 궁금한 거. 점을 하도 많이 보러 다녀서 궁금한 게 있을까?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네. 우리 한치자수는 돈은 모아져. 모아져요? 모아지는데 30대 중반 넘어서 해야 돼. 중반선 넘어서? 그 내가 가정을 차리고 나서는 네. 괜찮게 들어와. 가끔 가다가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돼, 본인이. 이상한 짓? 내 분수에 넘어서는 어떤 그러한 행동만 안 하면 괜찮아.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잊어. 잊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지금 투잡하고 있는데 그거는 계속 해도 될지? 괜찮아. 괜찮아요? 원체 몸이 튼튼해갖고 괜찮아. 오케이. 아니, 왜냐면 치는 날이 딱 하루거든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고 하니까 평일에 이제 그 휴무인 날만 딱 쉬고 나머지는 다 풀근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괜찮아요. 그 일을 투잡을 한다 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네. 그게 뭐 어떠한 역효과가 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지장을 준다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질 않아. 그렇진 않으니까 괜찮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피곤해서 내가 어디에 병을 얻거나 어떠한 잘못이 되거나 그러면 하나만 하세요라고 하겠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 네. 열심히 해. 열심히 하려고요. 아니 원래 내년까지는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 애들이 그만두길래 일하는 애들이 그래서 그래도 바빠도 차라리 여기가 나을 텐데 이 생각 하긴 하거든요. 진짜 바빠가지고 거기가 괜찮아. 바쁜 만큼 본인도 그때만큼은 내가 다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쪼개 먹는 것도 괜찮아. 본인은 딴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엉뚱한 짓 해. 네, 맞아요. 지금 여기 병원 그만두기 전까지는 진짜 잡생각, 오만 생각 진짜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번 뭐라고 잔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그것 또한 이제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하는 것도 대충대충 좀 했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원장님이 이제 보신 거죠. 네. 아, 일도 대강대강 하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시자수님, 그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그분이 운이 안 좋은 거야. 그분이요? 그 원장님이요? 본인을 잡았어야 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네. 본인은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대충대충 일을 했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충대충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뭐를 하나 쓰고 차트를 하나 쓰고 뭘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은 다 해. 네, 맞아요. 근데 그 분 자체가 복덩이 하나 놓친 거야. 아셨지? 네. 네. 그러니까 괜찮아. 이제 운기 들어 차니까 네. 괜찮아. 또? 저 9월에 시험이 있거든요. 9월 9일날? 물론 지금 공부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괜찮아, 봐. 이번에는 진짜 붙어야 돼서. 진짜 붙어야 된다고? 네. 꼭 붙어야 돼서. 왜냐면 지금 가는데도 없이 들어가는 거라서 거기서도 그냥 거기서는 그러면 수술방 어때요? 라고 해갖고서는 들어가는 거지만 근데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아파? 네. 괜찮을 거. 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딴 데서 봤는데 살을 못 뺀다는 거야. 저는 계속 이렇게 통통한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본인이 생각해? 본인이 통통하다고 생각해? 아니, 제가 통통한데 이렇게 계속 덩치가 큰 상태로 있다고.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 그래요?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분 만나서 본인도 관리를 할 거고 빠져. 그래요? 걱정하지 마. 그 살을 한번 찌우면 빼기가 정말 힘들어. 네, 빼봤어요. 빼보고 나서 이제 다시 찐 거여가지고. 근데 본인이 어떠한 목표가 있고 내가 이거를 해내야 된다 하면 해내거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없었을 뿐이야 지금까지. 그죠. 근데 그때 거긴 너무 바빴어가지고 갈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근데 바쁘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 한시자손이 그래. 들어온 사람을 만나서 내 몸도 개선이 되고 내 생활도 개선이 될 거야. 잘 만나보셔. 아셨지? 네. 어? 그러고 그렇게 살진 않아. 감사합니다. 또 그런 거는 점유해라. 그런 거는 본인의 의지야. 아, 물론 이 의지죠. 근데 이제 저도 계속 낙방만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항상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근데 이번에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 해야 좀 제가 편할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 오는 잘 들어왔으니까. 잘 봐봐. 시험을 보더라도 운이 있을 때 보는 게 좋아.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험 운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고 하니까 일하는 것도 그렇고 이동도 괜찮고 하니까 괜찮다는 이야기야. 아셨지? 너무 낙담만 해서 내가 아 나는 지금까지 맨날 일해왔어. 거기에만 심취해 있으면 그렇게 돼. 그러지 마. 지금 한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복 자체가 들어와 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그렇게 하면 돼. 예전 거를 다 잊어버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네. 아셨지? 네. 또? 저 뭐지? 독립은... 독립? 네. 독립은 하지 마. 독립은 나중에 결혼해서. 결혼해서요?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저한테는 독립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네요.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네. 독립해서 밖에 나가 살게 되면 네. 본인 너무 이렇게 팍 풀어놓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아셨지? 지금 엄마 그냥 있는 대로 엄마 잔소리 받고 그냥 거기에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네요. 그렇구나. 또? 또?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 네. 없지 뭘 맨 쓸데없는 것만 물어보고. 그 가장 중요한 내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진로
아, 진로는 아까 얘기했고. 병원에서 계속 근무해도 되는 거죠. 직종을 그렇게. 바꾸는 건? 바꾸는 것도 괜찮아. 본인은 우리 한식자손 같은 경우는 손재주도 많고 재주가 많아. 근데 그거를 내가 캐치해내지 못하고 내가 그걸 써먹지를 못했을 뿐이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길로 왔기 때문에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네, 맞아요. 그리고 다른 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걸 하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도 괜찮아. 지금 풀어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괜찮다는 이야기야. 아셨죠? 네. 끝! 네.